동두천 씨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현이동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2020년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최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발표와 전문가 토론,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동두천 씨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생현중앙주민협의체, 행정추진단,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생현동 604번지 1원 17만 9,900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걸어서 전하는 우리 동네 생중계라는 목표로 원도심 노후주거지 골목길 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우리 동네 생중계센터 조성 사업 등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